서희는 팔 하기로 했네요. 팔안 했네요. 왜안 했어요? 수희야, 팔 해야 되는지 몰랐어? 쪽지 안 봤어? 못 봤어요. 바빴어요. 서울 출장 갔다 왔어요. 아니, 미국 출장 갔다 오느라 바빴어요. 응? 안 했네, 이놈 쉬게! 주자. 안 하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안 했으니까 모르면 딱밤이다, 그치? 딱밤 할까, 숙제 할까? 어? 딱밤 세게 때릴 거야. 보이지, 이거? 응? 자, 일단 해봅시다. 오케이. 자, 해서 여우가 졸리고 배가 고프대요. 와우, 잘해버리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fox가 is sleepy and hungry네요. 자, 얘좀 자세히 볼게요. 자, sleepy 뜻이 뭐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네, 그치? 헝그리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배고픈. 무슨 시죠? 그렇죠. 문과 선생님이 여기에 얘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박스가, 어떻고, 어떻다, 졸리고, 그리고 배고프다 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둘다 무슨 신데, 어떤 신데, 내가 필요한 건, 그렇죠. 이렇게,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즈고.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근데 비동사는 이즈만 있는 건 아니지. 또 누구도 있고, M도 있고, 또 R도 있죠. 그러면 왜 여기는 M이나 R가 못 들어가느냐? 얘 이런 애들은 안 되느냐? M은 누구랑만 사용해? I라고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R는 they라든지 또는 you라든지 we 이런 거랑 사용해. 그러니까 여럿이거나, they는 그들, 그것들이고요. 그 다음 we는 우리거든요. 그렇죠? 여럿이죠, 여럿. 그 다음에 you는 너죠, 너. 그렇죠? 근데 you는 사실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 하나, 한 명도 you고 여러 명도 you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다 you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희랑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 나는 I인 거고, 그 다음에 서희는 you가 되는 거야. 근데 서희 입장에서는 서희가 뭐가 되는 거고, I가 되는 거고, 내가 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들어온 저 사람들은 저 여자 한 명이니까 She지. 그렇지. 여기 남자 한 명이니까 He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서는 They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 fox is sleepy and hungry였죠. 오케이.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그가 구멍 속에 떨어져요. He is okay. 그러니까 딱 보면 한 대다, 그치? He falls into a hole.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그래서 그가 떨어집니다. He falls 어디로? into a hole.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오케이. 그래서 볼의 뜻은,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그러니까 얘는 벌써 하다, 그가 떨어, 여기가 is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얘가 만약에, 볼이 만약에 떨어지다가 아니고 떨어지는 이었으면 he is falls 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하다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쓰면 안 돼. 그리고 원래 falls의 원래 모습은 fall이었고, fall의 뜻이 뭔데? fall의 뜻이 떨어지다인데, 여기 s를 왜 붙이냐 하면, 하다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다시의 행동을 누가 하는 거면 he나 she나
또는 it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다 시에는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떨어지다는 fall인데 그가 떨어진다 할 때는 he falls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 할 때는 그냥 I fall, 네가 떨어진다, you fal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to의 뜻은 아, 자, 한결아 아는 것까지 하고 내세요. 틀린 거 숙제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공부 안 했는데. 됐습니까? into의 뜻은 뭐뭐 안으로도 그쵸? 뭐 안으로. 그럼 into a hole의 뜻은 구멍 안으로, 구멍 속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구멍 속으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 어떻게 읽고 where라고 읽고 뜻은 어디로 있습니까? 오케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쓰기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어, 한결아. 단어 제시로 읽기 연습, 의미 제시로 쓰기 연습. 알지? 방법도 가르쳐줬지? 오케이. 그래서 그가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가 뭐다? He falls into a hole. into a hole. 오케이. 영어에서 이런 거는 왜 쓰냐 하면요. 이런 거왜 쓰냐면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인데 영어는 셀수 있는데 한계면 이런 걸 써주는 이상한 규칙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없는 규칙인데 영어에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문장을 말해야 되겠죠.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합방 두 대째 되겠죠. He says. 그가 말을 합니다. He says. He says, 나좀 도와줘. Help me. Help me. 누구에게? 오케이. 그건 그냥 토끼와 호랑이고요. 누구누구에게 하고 싶으면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를 붙여야 되는 거죠.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뭐라고요? 그래서 전체 문장. 전체 문장? He says, "Help me." To b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y, 뭐라고요? He says, "Help me." Rabbit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He says, 뭐라고? Help me 라고. 누구에게?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그게 말하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안 생기고, 원래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게 원래 말하다라는 하다시인데, 그럼 여기 S 왜 붙였어? 이거랑 똑같은 이유야. 됐습니까? He나 She나 It 있죠. He는 어떤 남자 한명 대신 쓰는 거고, She는 어떤 여자 한명 대신 쓰는 거고, It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거 한계. 어쨌든 전부 다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니까 뭔가 한 사람이 뭔가 한 사람이나 하나의 뭔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투는 왜 붙었느냐? 투의 뜻이 누구누구에게야.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그가 도와주세요라고 토끼와 호랑이 말해? 아니면 토끼와 호랑이에게 말해? 토끼와 호랑이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 to의 뜻은 저 찾아보면 누구누구에게 또 어디 어디로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학교 간다 이런 얘기 할 때도 I go school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나는 간다라는 얘기고 나는 학교
어디로 간다?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학교인데 학교로를 해야지 학교로 간다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into도 똑같아요, 여기에. 그가 떨어진다, 그가 구멍 떨어진다야,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야. 그럼 요거만 있으면 구멍이니까 요렇게 합쳐야지 구멍 속으로 간단 말이야. 어디로 가는 말이야. 나중에 뭐 전치사 이러면서 좀 어려운 말쓸 건데, 그건 아직은 몰라도 되고, 뭔가를 붙여야지 어디로가 되는 거야. 비슷하게 생겼지, 얘랑.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더에 대해서 이제 좀 짜증 날 텐데. 자, 더는 어떨 때 쓰느냐. 더는 아까 전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서희랑 나랑 얘기하는데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를 한다 치자. 그치? 뭐라고? 자, 더에 대해 다시 얘기할게. 자, 서희랑 나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를 한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야, 서희야, 너 어제 그거 봤어? 뭐? 그거 뭐 요새 보는 드라마 뭐 있어? 보는 거 없다. 그러면 요새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서희가 어제 남자친구를 만났어. 그렇습니까? 만나가지고 재밌게 햄버거도 사 먹고 재밌게 놀았다 치자. 그렇습니까? 그런 적 있어?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친구랑 만나서 재밌게 초롱공원에서 놀았다 치자. 그런 적 있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그네를 타고 놀았어. 그렇죠? 그때는 영어라 치면 그때 그네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니까 그때는 그네라 그러는 거야. 이게 원래 스윙인데 한글로 설명할게. 내가 그네를 탔어라고 처음 얘기할 때는 그때는 그네 몇 개를 탔겠어? 저희가 그네 막두개 탔겠어? 한개 탔겠지. 그럼 처음 얘기하는데 한 개니까 그때는 어라 그래. 그네, 스윙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그 그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그 그네에서 떨어졌어 할 때는 그때부터는 그네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더 그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어였는데 이번 왜 더지? 더는 아까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는 뜻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항상 이름씨가 와. 왜냐하면 그라는 게그 가다, 그 책, 둘 중에 어느 게 말이 돼? 그 가다가 말이 돼? 그 책이 말이 돼? 그 가다가 말이 돼? 그 책? 그 책이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뒤에는 항상 이름씨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게 뭐야 하면 뭐냐 하면 앞에서 7에서 7호에서 길게 얘기를 살펴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토끼가 등장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도 알아. 여기도 보면 더 박스라고 그러지. 박스가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서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여우가 졸리고 배가 고파. 그러면 희는 뭐 되시고 왔냐면 더 박스 되시고 온 거야. 어? 수컷이고 한 마리니까 희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구멍에 빠진다 할 때는 이거 구멍이 처음 나온 거라 치는 거야. 네가 몰랐는데 구멍이 이제 처음 나온 거야. 그러면 아까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토끼랑 아까 만난 적이 있던 그 호랑이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He says, "Help me." And the tiger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그랬더니 what? 그렇죠. But they are bus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뭐였어요? 그러나 but 누가 they are busy. 자, 그럼 보자. busy의 뜻은
바쁜이란 어떤 시니까 얘를 뭐로 만들고 싶으니까 바쁘다 하려니까 이게 무슨 동사? 그 뒤에 안 돌아봐도 돼. 됐습니까? 나쁜 사람 왔으면 선생님 때려 잡을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데이는 누구 대신 온 걸까? 그쵸. The rabbit and the tiger. 몇 마리야? 두 마리니까 여럿이지. 여러니까 여럿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지 않고 he나 she라고 하지 않고 여럿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쓰고 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는 여럿 대신 오는 거예요. 미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데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데이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이럴 뻔했어. 만약에 이 세상에 데이가 없어지면 이렇게 될 뻔했어.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 됐습니까?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할 뻔했다니까? 뭐라고 할 뻔했다고?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할 뻔했는데 그냥 이러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어우 고맙다고 인사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But they are busy. 오케이. 그래서 그 멍청한 사슴이 뛰어내려간다. 더. 점수 아래로. The 그렇지. foolish deer jumps. 점수 다운까지 나왔는데 얘가 안 The 들려주네. foolish deer jumps. 그 다음에 구멍 아래로니까 down the hole. Down the hole. 오케이. 아까 전에 a hole이었는데 이건 the hole이지. 왜 그러냐면 아까 나왔던 그 구멍이니까. 그래서 어홀이 더 홀로 바뀌는 거야.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그렇죠 더 풀리시한 누가 디어가 뭐예요? 점스 어디로 나온다? 어홀이죠. 자 여기 점프도 봐봐. 점프도 원래 점프의 뜻이 뭐예요? 뛰다라는 하다시죠. 근데 더 풀리시 디어 몇 마리야? 한 마리죠. 그러니까 뭔가 혼자 뭔가 하다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 하다시. 그렇죠? 여기 하다시. 그럼 얘도 또 하다시. 그렇죠? 근데 얘는 여럿이니까 이런 거 맞지? 그렇죠. 여럿이니까. 여기도 보면 혼자니까 요거 썼네. 됐습니까? 혼자 뭐 하면 하다시에다 S 붙이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험 치고 패스하세요.